시그니처 메뉴인가 봐요. 이거는 아보카도 커피인데 보니까 위에 보니까 녹색 보이시죠? 아보카도를 이렇게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커피랑 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대충 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전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친구 찌엔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다낭성당 옆쪽에 바로 앞길이고요. 네. 보세요. 와. 커피 맛 잠깐 볼까요? 잠깐 볼게요. 아우 매우 특이하네요. 약간 뭐랄까 커피가 좀 그 베지테리안 느낌의 커피라고 할까? 괜히 건강해지는 느낌?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찌엔은 뭘 시켰냐면은 이게 뭐지? 아 그리고 찌엔이 시키는 거는 이거는 알로에 베라하고 요거트하고 섞은 거예요. 어 이것도 되게 상큼하고 건강식인데요. 맛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요. 물론 제가 시킨 아보카도도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어 이제 좀 달짝지근한 맛이 나네. 아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긁어서 섞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데요. 뭐 코코넛 커피도 많이 드시지만은 여기 아보카도 커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식이야. 너무 좋아. 이 알로에베라하고 요거트하고 이 코코넛 커피는 33,000동이고요. 33,000동. This how much? 지금 이 알로에베라는 아 35,000동이래요. 아 쌤 33,000. 아 둘 다 33,000이래요. 33,000에서 35,000에서 어차피 100원 차이니까 네 괜찮네요 여기. 물론 에어컨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지금 여기 정면이 핑크 성당 옆길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건물 넘어서가 바로 핑크 성당이에요. 아, 이 건물 자체가 핑크 성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핑크 성당을 바라보면서 여기 또 선풍기 또 대형 선풍기 틀어주면서 네. 덥지는 않아요. 그늘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 쐬면은 여기 옆에는 보니까는 에어컨이 있는 미스터 반미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429라고 쌀국수 파는 데도 있어요. 네. 여기 쌀국수 파는 데는 에어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꽤 많으시네요. 자 그럼 뭐 저는 그닥 그렇게 지금은 배가 안 고파서 요 아보카도 커피 먹으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네, 보내겠습니다. 네. 딱 베트남 스타일이죠. 길거리에 목욕탕 의자 같은 거 놓고 앉아서 저렇게 길거리 쳐다보면서 바람이나 좀 느끼면서 네 요렇게요. 테이블도 조그맣고 아 이제 먹다 보니까 좀 특이하고 먹을만해요. 여기 지금 1층이고 여기 아래는 예쁘게 생긴 새끼 강아지가 이러고 있어요. 아 더워 죽겠지. 덥지. 졸고 있어요. 저랑 얘기하기 싫은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1층에 보시면 여기서 뭐 이래저런 각종 커피나 음료 같은 거 만들고 있고요. 네. 위에 보니까 가격이 커피잔에 가격이 33이라고 써있네. 모든 게 전부 다 33,000동인가? 33,000동이 우리나라 한 1,600원 정도 해요. So everything is 33,000? Yeah. Everything the price is 33,000? You said because 33. No, it's just the name of coffee shop. Ah, this is the name of coffee shop. 아, 아 그렇군요. 저 33은 가격이 아니라 이 커피숍의 이름이래요. 보시면은 이 컵에 이렇게 써있죠? 33 카페라고. 네. 카페 이름이 33 카페인가 봐요. 이렇게 가격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33 커피. 뭐 여기 시그네처 커피인가 보죠? 33,000동. 프레시 밀크 브라운 슈거. 아, 우유인데 브라운 슈거는 거 35,000동. 캐러멜 마키아토, 코코넛 모카 전부 다 뭐 1,000원, 2,000원 사이에요 가격대는. 이렇게 보이고 뭐 아무튼 뭐 망고 주스도 35,000동, 레몬 알로에베라 35,000동, 아이스 요거트 요것도 35,000동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뭐 티 종류 29,000동, 그 다음에 뜨거운 핫초콜릿도 파네요. 라떼 마차 29,000동, 아이스 초콜릿 젤리 27,000동.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지나가다가 아보카도 커피를 팔길래 특이해서 아 아보카도 커피를 파는 데가 있었네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뭐 먹어보니까 나름 되게 괜찮아요. 제가 지금 시킨 게 요거예요. 아보카도 커피 보이시나요? 아보카도 커피 옆에 주스 콜드브루라고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 이거 귤 같은 거는 거요. 35,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구아바 쿰꽈티라고 해서 32,000원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1층에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서 네, 저기 파란 옷은 TM 보이죠? 이렇게 보고 보니까 계단이 있길래 2층도 물어보니까 2층도 있대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이거 옛날에 그죠? 네, 여기 어디요? 보면은 네, 호이안 하노이겠죠? 옛날에 월남전 때쯤인가? 그런 사진들도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가 보면 아 2층은 이렇게 또 실내처럼 돼있네. 아 약간 그 호이안 틱하게 해놨네요. 깔끔한데요? 네. 선풍기가 한 4-5개 있고 여기 조용하네요. 여기는 네. 살짝 덥기는 해요. 에어컨이 없어서. 네, 아무튼 이렇게 테이블 있고 조용하게 얘기하기는 좋겠네요.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네, 베트남 국기 있고 여기 앞에 네, 핑크 성당이고요. 근데 주소는 제가 그 유튜브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여기 그림. 네, 호이안틱한 그림 이렇게 이쁘게 걸어놨네요. 아, 여기는 해 지고 난 다음에 오면 괜찮겠다. 근데 여름에는, 아, 낮에는 조금 덥네요. 여기 사장님 좀 센스가 있어요. 사진 같은 것들. 이거 전부 다 옛날. 베트남의 옛날. 그죠? 네, 티 나죠? 옛날. 네. 한 대략 한 3, 4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야, 저런 배가 다녀요. 한강에서. 재밌네. 네, 요 사진 보러 오세요. 재밌겠네요. 여기 젊은 주인분이 자기네 코코넛 커피가 콩카페 코코넛 커피보다 맛있다고,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비주얼도 네, 꽤 괜찮아 보이는데 좀 잠깐 물어봤더니 여기 위에 가루 같은 거 보이잖아요. 아이고 조심. 너무 예뻐서. 요 가루 같은 거. 요게 진짜 그 코코넛 그 과육 있죠? 네. 그거를 갈아 가지고 말려서 여기 위에다가 진짜 코코넛 과육을 뿌린 거고요. 여기에 연유도 조금 들어가고 베트남 커피도 조금 들어가고 했어요. 콩카페보다는 콩카페는 이런 거 있나? 잘 모르겠네.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런 과육. 이렇게 일단 섞어야 되겠죠. 와 색깔 보소. 아이고 아까워 흐르는 거. 나 한번 먹어볼게요. 잘 섞어야 돼. 이거 대충 뭐 몰려있는데 잠깐 먹고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될까. 아 여기 진짜 맛있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콩카페도 맛있는데 네, 여기 더 맛있어요. 여기 이거 건강식이야. 리 this how much? It's 35. 아 이거는 37,000동. You know the price of the corn cafe? The coconut coffee? About 55, 60.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콩카페보다 가격도 좀 많이 싸고요. 그리고 저는 뭐 콩카페를 한 10번 이상 갔거든요. 베트남 전국에. 근데 그 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콩카페는 큰 길에 있고 그리고 가게도 크고 직원도 많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가 또 옛날 월남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좀 특이한 인테리어라 그런 맛도 있는데 만약에 콩카페도 한번 가보셨으면 여기 와서 요거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과육 이게 씹히는 맛이 좋네. 왜 우리도 그 오렌지 주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먹는 것보다 막 뭔가 좀 오렌지 같은 게 씹히면 더 비싸 보이고 건강식인 것 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너무 맛있는데요. 코코넛 커피. 아, 이 더운 날 이거 한잔 먹으면 더위가 싹 가실 것 같아요. 여기 맛있어요. 네, 제 이름 걸고 추천. 이세라, if my subscriber show my YouTube. And their subscription to you, and you give the all the subscriber 10% discount. Yes. It's okay. You agree? Yes. You agree? Yes.
오케이. 신난다. 네. 아무튼 지금 이거 유튜브 보시는 거, 이거 저의 구독자라는 거를 여기에 제 유튜브에서 나는 구독자예요. 그거 나오죠. 네. 한글이든 베트남 말이든 그거 보여주시면 여기 음료 모두 다 10% 할인해드린대요. 그러니까는 그 핑크 성당 보다가 엄청 덥잖아요. 짜증나고 목마르고. 네. 그럼 여기 앉아서 시원하게 그냥 바람 쐬면서 네. 여기 특이한 아보카도 커피든 아니면 알로에베라 무슨 뭐 요거트든 저는 둘 다 맛있었어요. 특이하고 드셔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식이고. 끝. It's What very think? Good. It's very good. Very good. 지혜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항상 이렇게 웃어요. 근데 지혜니 그러는데 현지인이잖아요. 이 친구도 코코넛 커피 엄청 먹었는데 이 집 진짜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어설픈데 춘천은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맛없으면 욕은 제가 먹으니까. 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암튼 저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여기 코코넛 커피는 정말 추천해요. 네. 그리고 아보카도 커피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막 와 우리가 안 먹어본 맛이다 이런 건 아니고 아보카도 원래 건강식이잖아요. 네, 그죠? 아보카도 우리는 또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뭐 천 얼마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자체가 좋은 거니까. 자, 아무튼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